그래서? 그래서 15만 원 먼저 받았고 다음 달에 30도 받기로. 그건 일종의 이자랄까? 잡단 심부름 다 시켜야지. 가성비 쩐다는데 뭐. 그 말을 믿어? 아니, 눈앞에서 빨리 치워버리고 싶은데 노트북이 절실히 필요해 보이니까. 잘생겼구나? 어? 아니, 귀신을 속여라. 만나봐. 야! 나 졸전 준비하기도 바빠. 누가 사귀래? 그냥 썸, 썸. 어? 적당히 즐기고 즐기다가 진지해지기 직전에 끝내는 거지, 나처럼. 암튼 그래서 넌 뭐라 그랬는데? 밥도 먹자. 왜? 커피만 열 번은 좀 너무하잖아. 이런 곰 같은 여우를 만나. 내가 필요 없네. 아니야. 필요해, 친구야. 이번엔 내가 갑이 되어야겠다. 밥 먹고 나 좀 도와줄래? 밀당의 기술 첫 번째. 약속 잡을 때 한 번에 오케이 하지 마. 오늘 점심 같이 할래요? 12시쯤 어때요? 대신 거절하는 이유와 다음 약속을 먼저 제안해봐. 그땐 다른 약속이 있어서. 대신 2시쯤 커피는 어떠세요? 밀당의 기술 두 번째. 가끔은 10분씩 지각도 해주고 상대를 살짝 애타게 만드는 거지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밀당의 기술 세 번째. 주문하시겠어요? 널 예상하지 못하게 만들어. 아메리카노 하나랑요. 상대의 센스가 궁금하다면 메뉴 고를 때 쓰는 한마디가 있어. 뭐 먹고 싶어요? 아무거나? 여기서 아무거나라 함은 지난 일주일간 먹었던 메뉴와 겹치지 않는 음식들 선에서 칼로리는 낮지만 내 입맛과 취향을 제대로 저격한 것이어야 하고, 식당의 분위기와 가게내 음악은 물론 인테리어와 음식 플레이팅이 SNS에 올리기 적합한 음식을 재주껏 찾아보라는 의미를 내포하지. 뭘 좋아할지 몰라 이 동네 맛집이란 맛집은 죄다 뽑아봤어요. 어허! 수저통엔 손도 대지 말랬다. 시험 언제 끝나요? 같이 가고 싶은 곳 있는데. 어허! 답장은 15분 뒤. 연락 기다리는 거 티내지 마라. 그래. 쉬운 게 아니지.